괜찮아. 아니 참말로 나는 오메 나다니. 나온다 나온다. 아니 참말로 나는 오메 나다니. 전라도가 고향인 어머니 아버지랑 살다 본게 나도 사투리 좀 쓴다는 소리 좀 들었어. 거짓말. 아니 근데도 지금 아줌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아니 느닷없이 내가 미국 사람이 돼버렸단께? 못함시 근지하여 나가 네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은께. 아니 갑자기 네 혼자 뭐 전라도 사투리로 무시러 시부렁 나부렁 했으면 요 딸내미가 알아먹겠어? 요 아들내미가 알아먹겠어? 엄마 봐봐 이제. 야 준영 누나 야. 딱 규환이한테 규환아 이 레스토랑 정재에 가서 빼다지 열어갖고 가세 좀 갖고 나. 나는 이 상황을 내 인생에서 딱 편집해버리고 싶다. 영화 필름 잘리다니 같이 잘라버리고 싶다.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진짜. 알아볼게. 가세 딸이 아니여. 아 딱 깜깜한 거. 아니 그러니까 야. 내가 지금 이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욱해갖고 규환이한테 규환아 백가태 뭔 도구통 비싼 거 있으면 도구통자 갖고 나. 나 추석날 송편 떡가리 보삼을 댈게. 보삼을 댈게. 나 저것을 나 들었어. 나 송편 얘기도 기억나. 너 벌교 기억 안 나? 벌교는 내 지도에서 있었잖아. 거짓말을 하지 마라. 아니 엄마 와, 지금 나 미쳐버리네. 엄마 이러면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 프리덤이었잖아. 너 기억 안 나? 영주 야 협재 갖고 와봐. 나 야, 오늘 영주 엄마 내 스타일이야. 나 오늘 안 줘봐봐. 나 하려고. 너 재산이 나와. 너 누구여? 아니 무슨 영화 곡성도 아니고 무슨 짓이에요? 무슨 중한디 엄마 괜찮아? 야 야 나 미쳐버린다 진짜로.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영지야 야. 어머니 모셔라. 왜 남의 딸 갖다 영지 해. 시부러워. 어머니 다음에 모시고 올 때는 안정제 좀 드시게 하고 오시게. 나 먹어. 원래 고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와. 나 이런 아 깜깜한 거. 야, 어쩜 저렇게 애들고 잘하시나요. 참고 사랑하는.